사람이 될 수 있는 속도라. 빵이나 좀 사 먹어볼까요? 제일 비싼 빵. 헐, 헐, 제일 비싼 건데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헐, 또 없네. 운이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럼 30루피짜리? 헐, 세 번에 걸쳐 꽝이라니. 지금 위쪽 나무에 다시 가고 있는데요. 아, 이거 섬이구나. 어느 나무더라? 이쪽 나무. 일단 얘로 공격해봤는데 안되고 폭탄. 되나요? 안되나? 그래, 정면이랑 옆에도 하나씩. 안되네요. 이런, 역시나 되지 않았습니다. 이참에 성이나 들어가 보죠. 지난번에 왔다가 못 지나가서 성역을 못 갔거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와 있습니다. 변신할 수 있는 구간이 있으면 좋은데 지금 어디 쪽이라도 들어가야 통나무라도 찾을 텐데. 이 아예 못 들어가. 어? 들어올 수 있나? 뭐지? 지난번에 못 들어와서 못 들어온 건가? 아니면 대화 때문에 안 들어간 건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일단 들어올 수 있었네요. 그래도 성역이 어디 있는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넌 어디가 열리니? 아, 여기가 성역 가는 길인가 봅니다. 근데 지금 못 들어가죠. 이 아저씨는 뭐지? 없습니다. 일단 앞으로 나가기 전에 다른 데도 좀 가보죠. 여기가 입구인가? 어? 아니구나. 아, 여기가 입구구나. 작아져야 갈 텐데. 계속 지나갈 수 없다고만 하니 답답하네요.
데려 보내주면 안 되겠니? 상황을 좀 더 돌아봐야 돼. 정원, 여기가 성역인가 보네요. 이런, 드디어 찾았습니다. 갈 수 있어요. 다음 맵을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칼을 일단 저기다 뽑고 분신술을 쓰면 됩니다. 네, 두 개 얻었으니까 두 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왼쪽으로 갈 수 있겠네요. 아닌가? 분신술 배우는 튜토리얼 나나오 가면은 못 가게 하네요. 일단 뭐 해보죠. 나가려면 한 번 더. 자, 흐릿한 게 분신이기 때문에 메인만 나가면 됩니다. 뭐 아무튼 성역을 드디어 찾아서 진행이 가능할 것 같네요. 구프가 또 나오는 건가? 이라니 몬스터가 나올 것 같은데. 제2봉에 나왔던 돼지들이네요. 뭐 칼만 휘두르면 잡을 수 있으니 어렵지 않게 깼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가문이 안 나오는 게임이기 때문에 구프가 최종 보스였던 것 같아요.
자, 이쪽이 아니구나. 일단 서쪽까지 진행을 해 놓고 끝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쪽이었나? 공구산인데. 자, 이쪽 사다리 아래였던 것 같네요. 드디어 이 돌을 밀 수가 있게 됐습니다. 둘이서 힘을 합치면 돌 따위는 밀어버릴 수 있죠. 아, 드디어 옆으로 넘어왔고요. 아이템 놓고 죽어라. 참고로 칼도 좀 세졌을 거예요. 빨간색. 돼지들이 이제 필드에 나오나 보네요. 이쪽은 뭐지? 역관에 갈 수 있는 건가? 여관이 안 열어서 못 들어가고 있는데 뭔가 힌트를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알아들을 수는 없네요. 자, 위쪽 가서 돌을 밀어놓고 진행하도록 하죠. 소라는 그 미니어처를 모으는 데 쓰기 때문에 여기도 뭔가 이벤트인가 보네. 설마 왕도 돌이 되나요? 아, 왕이 구프한테 당했네요. 계속 진행해 보죠. 여기도 행복의 조각이네. 밀어놓으면 길이 생기고요. 여기 이건 행복의 조각으로 치워졌던 것 같고, 저 가시던 불도 행복의 조각 맞춰야 됐던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폭탄을 한번. 안 되네요. 타반타 비경이라는 곳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기 지나가려면은 페가서스 신발이 있어야 될 텐데 늪이라서 지나갈 수가 없어요.
일단 아래쪽을 돌아보고 있고요. 여기도 막혀 있고. 여기 비콜이 있네요. 여기 뭔가 생기려나? 아, 저기 공구산에 물을 뿌리면 뭔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인데. 뭐, 아닐 수도 있어요. 이쪽 와서 끝내려고 했는데, 막상 하다 보니, 뭔가 아쉽죠. 올라가서, 물, 초록색 물이었나? 그걸 좀 떠오르려고 하는데, 어딨더라? 아, 저기 있다. 요리로 올라가서 그럼 또 요정이랑 헤어져야 되는 느낌인데 아이고 빠졌다. 요정님 빠이요. 하트도 많으니까 그냥 무시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냥 물 뿌려도 될 수도 있어요. 자, 아래쪽으로 계속 가고 있고요. 근데 이 상태로라면 영상을 한 두 개쯤 쪼개야 될 것 같은데 뭐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보죠. 헐! 아니야? 이런 그냥 물인가? 공구산 물로 해결이 안 되네요. 저것도 행복의 조각인가? 이번에는 그냥 물을 뜨러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뜨면 될 것 같은데 아 아니다. 일단 하던 거 먼저 그 집에 불이 붙어 있는 데다가 화로? 난로겠죠? 난로? 난로에다가 물 뿌리면 불이 꺼질 것 같아요. 그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었네요. 이쪽이 아니구나. 자, 안 되네요. 이런.
마을로 돌아가겠습니다. 신발이 없으면 진행이 안 돼요. 내려온 김에 물 다시 떼고 여기였던 것 같은데 아니구나 어디지? 아 이쪽이구나 여기 화로에다가 물 부어주고 여기로 올라가면은 옆집으로 고양이한테 맞으면 아파요. 근데 왜 이리로 와야 되지? 고양이가 때릴 확률이 많아 보이는데 일단 책장을 좀 치워야 될 것 같아요. 땡기는 건가? 이게 아닌가? 뭐 되는 게 없네요. 왜 온 거야? 여관, 오, 진입되네요. 어, 돈이 없어서 안 돼요. 일단, 조각 맞추기 먼저. 어, 아까 얻었던 게 딱 맞네요. 이쪽은 성의 왼쪽 편 우물인 것 같은데. 둘 다 뚫렸네요. 꼬마야, 너는 뭘 원하니? 파란색? 어, 세 개나 있는데? 저기 앞에 발판이 생기는 것 같은데 지금 수영도 못하고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물로 나가면 뭐가 있지? 어 여기 세 자매는 이상한 열매 시리즈에 나오시는 그분들이고요. 지금 집이 없어서 저기 계십니다. 그럼 집도 행복의 조각인가? 아 여기 불을 붙여야 되는 것 같은데 불 붙이면 아이템이 없죠. 폭탄을 넣으면 되나? 되네. 여기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네요. 일단 신발 가게 나가보죠. 뭔가 달라졌을 것 같은데 어 아저씨가 주무시나 보네요. 오케이 드디어 신발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네요.
할 수 있나요? 서브 미션이 꽤 많죠. 자, 그럼 다시 치토리아 숲으로 가겠습니다. 론논 목장도 열렸나? 확인이 안 되니까 그냥 가죠. 확인이 여기구나. 어, 열렸다. 아저씨가 오셨나 보네요. 하지만 키가 없어서 못 들어가는 느낌인데. 열리나요? 안 열리네. 키를 찾았고요. 하긴 안에서 요거 나가면 도둑으로 보일 테니 나가야 되겠네요. 키를 주면 키를 가지고 옆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에포나의 노래가 나오는 대화라니. 이쪽. 오, 루피 크기만 계속 늘어나는 느낌인데. 여기도 행복의 조각으로 늘렸던 것 같아요. 이쪽은 작아져야 들어갈 수 있는 것 같고, 신발이 없어서 진행이 안 되고요. 여기 뭔지 모르겠는데 한번 밀어보죠. 보물상자 정도일 것 같은데. 사다리? 이게 뭐에 쓰는 거더라. 기억이 전혀 안 나서. 자, 일단 목표는 이쪽 위쪽 집인데 수영을 못하니까 갈 수가 없어요. 이쪽으로 좀 돌아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옳지, 여기 길 열었고요. 가보자. 하이리아 호수. 여긴가요? 아닌데. 이건 뭐야? 멍멍이 가 있긴 한데 변신한 뭐 달라지나? 아, 여기가 그 왼쪽 끝에서 만났던 마녀같이 생긴 그 아가씨 집인가 보네요. 넌 뭐니? 멍멍이랑 다시 대화를 해봐야 되겠다. 맞네였다. 모켄이란 강아지.
그게 어디야? 뭐 일단 지금 말 수가 없네요. 또 나오려나? 이쪽 지금 진행 안 되고요. 이쪽도 행복의 조각 맞추면 길이 그 뭐지? 지하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인데 저기 갔었나? 전 마크가 왜 있지?